일하던 중에 내 아이에게서 메시지가 온다면 아마 반가울 겁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피싱 메시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안심 제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경찰 수사 파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호입니다. 제주경찰 수사 파일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께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듣고 있다고 아주 호평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보이스피싱의 또 다른 유형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분이 또 오셨죠? 네, 오늘 함께 할 보이스파이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만나볼 보이스파이터 네. 옆에 계시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신재호입니다.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그 직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사이버범죄수사대장입니다. 대장님! 야! 대장님! 대장님! 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번에 어떻게 그 TKO로 승리하셨다면서요? 아, 벌써 그 소문이 끝까지 갔습니까? 네. 아, 제가 지금 감추고 있었는데 민망합니다. 네. 다른 데 소문 내시지 마세요. 별명이 또 이제 추성훈이라고 해서. 네. TKO. 제가 제주 내려와서 조용히 살려고 했었는데 소문이 다 났어요. 아니, 이 조용히 살 수가 없는 게 어이 승모군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승모군은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증을 많이 내려고 해. 야, 옵션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네. 굉장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이 오늘 저희가 소개 드릴 내용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서 특히 자녀인 척, 자녀나 지인인 척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접근해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신용카드 아니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 정보를 받아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피싱 범죄 유형이고요. 이게 범죄 수단이 이제 범인의 목소리, 보이스가 아닌 메시지다 보니까 이게 많은 피싱 범죄 중에서도 특별히 메신저 피싱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자녀분들이 육지부에 또 떨어져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의심을 하지 않는 경우. 특히나 네. 제주 도민들 분께서 좀 더 주의하셔야 될 유형이라고 맞네요.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해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이번 사건이 이 모성의 부성의를 자극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떤 사건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얘가 웬일이야? 웬일로 연락을 다 했지? 아빠 바빠? 괜찮아. 웬일로 연락을 다 했대? 아빠 시간 되면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나 지금 온라인으로 문상 구매해야 되는데 폰 인증이 안 돼서 그러거든. 아빠 명의로 신청해서 사도 돼? 에휴, 또 게임하려고. 문상. 문상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상품권. 문화상품권. 아, 그럼요. 야, 엄마한테 비밀로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엄마한테 말하면 지금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 아직까지는 아주 이쁜 애교까지 애교예요, 정도는.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아빠 신용카드로 하면 될 것 같아. 카드 사진하고 신분증 사진 좀 찍어 보내줘. 오케이, 사진 잘 왔어. 아빠 카드 뒤에 숫자 3개 있거든? 그거랑 카드 비번도 부탁해. 카드 뒤에 숫자 3개는 조금 깊은 정보인데요. 맞아요. 결제할 때 그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족족이 다 나오고 있어요. 뒤에 숫자는 1, 2, 3, 비번은 1, 2, 3, 4. 아빠 그리고 문상 구입이 조금 복잡해서 그러는데 환불받을 계좌번호 좀 알려줘. 카드 결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문화상품권 사는데 이렇게 복잡해?
문상 구입하는 데는 이게 필요하대. 계좌번호는 이거야. 계좌 비번은 카드 비번이랑 같지? 통장 비밀번호도 알아야 된다고? 카드 등록하고 환불계좌 같이 등록해야 해서 그래. 전화해라. 우선 인증 한 번만 받아줘.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휴대전화 떨어뜨리면 금방 액정 나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휴대폰 고장난 경험이 한두 번씩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너 왜 전화 안 받아? 아빠, 내가 지금 전화가 안 돼. 그래서 톡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인증 보냈는데 혹시 받았어? 안 왔는데? 아빠,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아빠, 내가 금방 보낸 거 누르면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설치해줘. 모든 권한 다 허용해야 하고 설치한 다음에 아이디만 말해주면 돼. 개인정보가 이제 대화 몇 마디에 네. 다 털렸습니다. 네. 아니 뭐 모든 게 거의 다 오픈되고 말았어요. 방금 보신 것 같은 메신저 피싱의 범죄 수법에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뭐 돈을 송금해라 또는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서 그 핀번호를 전송해라 인증받으려면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뭐 신용카드, 신분증 이런 거 다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요구를 해서 이게 다 결제정보지 않습니까? 네. 이 결제정보를 다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방금 마지막에 보셨듯이 뭐 온라인 결제, 뭐 휴대폰 인증, 뭐 회원가입 다 복잡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 원격 조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링크,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는 이제 링크를 보내서 그걸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렇게 원격 제어 기능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그 범인이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모바일 뱅킹 서비스로 이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한다던가 또는 그 이전에 같이 받았던 신분증이나 뭐 신용카드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심지어 비대면 대출까지 받습니다. 영혼까지 털어가 버리네요. 다 가져가네요, 그냥. 예전에 같으면 저희가 뭐 계좌에 10만 원 있으면 10만 원밖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버리면 그 피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가입을 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개통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대포폰이 다른 범죄자에게 다른 범죄에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행에 이용되었던 휴대전화나 이제 계좌를 추적하다 보다 보면 그분들 역시도 다른 피싱 범죄에 이제 또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죠. 대면으로 돈을 건네 받다 보면 어떻게든 추적을 해서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깜깜이 어딘가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제 뭐 근래에 들어서 이런 범죄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온라인상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도 그 실제 실행했던 주범에 대한 검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속하네요. 또 저희가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제 실제로 주범들은 아마 해외에서 그렇죠. 총책이 분명히 있다. 한국에 없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어디서 있어도 다 가능하니까요. 이제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지만 나는 놈 위에 또 우리 대장님이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로켓 타고 날아가야 되나요? 무척 하셔야죠 계속해서.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또 앞지르고 또 앞질러서 어떤 방식으로도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대처 방법. 모든 피싱 범죄의 시작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문자 메시지로 뭐 돌잔치, 뭐 결혼식 초청장 아니면 뭐 택배 문자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런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을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유출된 나의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범죄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클릭하지 않는 이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런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에는 설사 자녀라고 하더라도 요즘 개인 정보나 이런 결제 정보는 매우 남에게 주는 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전화 통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것은 거의 사기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100%죠. 네, 그렇죠. 네.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예방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제주경찰 수사 파일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히.